자,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니즈만이에요. 니즈만 비숍인데 여기는 하이머 그룹에 같이 속해져 있는 그 브랜드예요. 니즈만은 이제 합병이 됐죠. 그래서 하이머에서 그래도 제법 A클래스 타입의 그 모터홈을 만드는데 제법 그래도 능통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모델의 베이스가 되는 그 차종은 209의 데일리 모델이에요. 데일리 모델. 그래서 앞쪽에는 이렇게 회전형 시트가 있고 테이블이 이제 이쪽에 있죠.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밑에 테이블이 있어서 확장을 하면 여기까지 나와요. 그래서 굉장히 큰 테이블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, 뭐 다섯 명까지 같이 여기 이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. 3구 가스레인지 있고요. 주방도 뭐 이렇게 크게, 근데 생각보다는 좀 작네요. 안에 이제 그 가스 오븐이 있고요. 옆에는 냉장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 되어 있고,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 세면대 공간이 있고, 이쪽에는 이제 이쪽 보면 이쪽에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고정 변기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옆쪽으로는 이렇게 선반으로 되어 있는 옷장이랄지 뭐 수납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부스 이렇게 독립 공간으로 라운드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. 이 안쪽은 더블 베드로 되어 있어요. 더블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, 여러분 뭐 아까 콘코드랄지 뭐 바리오랄지 모렐로 보셨다 이거 보니까 되게 작은 느낌이 드시죠. 근데 이거 좀 굉장히 큽니다.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, 뭐 이것도 되게 리즈너블한 그 중간 사이즈의 그 모터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플레어 880B2 모델이에요. 플레어 880B2 모델이고, 기본 가격은 17만 1000유로. 그리고 쭉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면 25만 3000유로까지 가격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, 증가하게 되어 있네요. 뒤쪽에는 이렇게 별도의 수납함이 있는데, 공간들이 뭐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아, 진짜 수납 공간이 이슈네, 이슈. 수납 공간이 얼마나 크게 확보를 하느냐. 그래서 반대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50cc 정도 되는 그 스쿠터가 이렇게 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